네, 안녕하세요. 안양예술인센터 입주 작가로 있으면서 시각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홍미입니다. 저의 작업은 캔버스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깊이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물리적 깊이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상적 깊이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면 회화는 정면에서만 감상을 하는데, 반입체 회화는 캔버스의 정면, 그 다음에 측면까지 다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도 정면과 다른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하면서 안양에 살게 되었는데요. 환경에 적응을 하다가 3년마다 열리는 안양 공공예술축제인 AP-AP라는 축제가 열리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양의 현대미술이라는 장르를 전시를 통해서 많이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작년 2022년은 삼수감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삼성산, 수리산, 관악산 그세 개의 산을 산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영감과 거기에서 이제 볼수 있는 색 채집 과정을 통해서 저의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쩌면 작가에게는 작업실이라는 것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양예술인센터는 집이랑 거의 10분 거리에 아주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레지던시 형태의 작업실을 주로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예술가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좀 받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협업의 기회나 그리고 그 분야의 동향을 알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풍경에서 자연의 색을 찾아 화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깊이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전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를 통해서도 추상회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